안녕하세요. 송광영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또 설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자, 시편 27편 1절에 6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원어 설교 전문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목사님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강단에서 원어 복음을 또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과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 주제를 가지시고 설교를 만들어 가신다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구속사 관점에서 아주 좋은 설교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명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명제. 자, 명제는 중심 주제다라는 거죠. 중심 주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겠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며 중심 주제입니다. 그럼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저와 목사님들이 설교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적용.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거주해야 된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그 천국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설교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서론을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간들 인생이 잘 풀리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도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고 능력이 없고 환란과 고통 가운데 이겨내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도 환란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이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권력 갖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집,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일이었다면 오늘 저와 목사님들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거.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원어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합니까?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근거 제시입니다. 한번 말씀의 본문 속에서 원어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자, 나의 빛이요. 이런 거 다 알지 못해도 돼요. 중요한 단어만 뽑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무서워한다라는 이 단어만 찾으시면 27편 1절 끝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이가 미완료예요. 아이가. 이거 미완료죠. 그럼 두려워하려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인칭이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미완료로 계속해서 미완료니까요. 행동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거하고 있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무서워한다는 거. 파드라는 단어. 이거는 사전만 찾아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미완료를 썼잖아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언제 두려워집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2절에 두려워한다고 했고요.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문 속에 이 원문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자, 이것도 태어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타흐예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보면 다 풀 필요 없어요. 분사능동이에요. 자, 분사능동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안전한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설교가 깊어질 수 있잖아요. 자,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키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여기에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구한다. 구한다가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이건 바이블렉스만 찾아도 다 나오는 단어예요.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만을 구한대요, 다윗이.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미완료, 계속해서 구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왕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돈 잘 버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걸 구한대요. 자, 여기 보면 PL형을 썼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유튜브에 가시면, 송광현 박사의 부독사 언어 복음의 실동사 뚫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PL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다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들으시고 이걸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PL형은 말 그대로 강조 능동이에요. 전 힘을 다해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문에 다 이걸 풀어놓고 해놨으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설명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카르, 찾다, 구하다, 조사하다. 이건 더 확실하게 조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하는 건 그냥 구하는 거지만 바카르는요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PL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석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교회에 사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나를 숨겨주시고 바위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비밀히 지켜주신대요. 차판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미완료를 썼어요.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켜주십니다라고 말로 했지만 근거가 있잖아요. 미완료.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죠. 또 나를 숨겨주신대요. 사타르라는 단어죠. 여기도 보면 미완료. 히필령은 하나님이 직접 계속해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 바위에 두셔서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여기도 지금 미완료를 쓰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나를 그 환난 속에서 숨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셔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미완료로 원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로 우리가 적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를 모를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근거를 알고 나면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풀지 않았지만 찬송한다라는 단어 하나만 풀어도 되죠. 노래한다라는 단어도 풀어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미완료. 구원받고 나니까 미완료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 바랄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론입니다.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원문 전문을 다운받으셔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천국에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 지금 키포인트 설명드렸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적용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설교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